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 보세요. 그 인도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정부의 허가 안 맞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을 인도 경찰이 좀 막대기로 좀 패고 있습니다. 인도가 민주주의 국가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위기가 벌어지니까 민주주의도 별 수 없나 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코로나 사태는 버냉키 그 전 미국 연방준비은행 그 의장이 말했듯이 일종의 자연재해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름철 장마 같은 거예요. 언제고 지나가요. 그러면 코로나 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습이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특히 미국입니다. 미국. 특히 국방의 개념, 그 프리덤. 미국이 개인의 프리덤, 프라이버시 같은 거 중요하시잖아요. 그 어떤 개념의 문제,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문제, 기술 발전, 국제 협력, 국제 무역 등에서 진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첫째, 국방은 국가 안보 아닙니까? 우리 지금 육해공군 해병대가 이 보이는 적으로부터 국토를 방해하는 게 국방이에요. 왜 국토를 방해하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싸우는 거거든요. 적국의 육군, 공군, 해군, 미사일.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세계 모든 나라가 보이지 않는 적, 코로나로부터 국토를 유린당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위기에는 제가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그 나라의 국토를 어떻게 방해하느냐, 방역 국방이라는 개념이 새로 대두될 것 같아요. 육군, 해군, 공군. 육군은 땅을 지키고, 해군은 바다를 지키고, 공군은 우리의 하늘을 지키고, 그 당시에 방역군, 방역군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역군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맹기려야 되는데, 그 방역군은 육해공군 해병대처럼 상비군이 아니고 유사시에 비상사시에 오가나지 할 수 있는 우리 뭐 항통예비군 스타일로 정부 전문가, 그 다음에 민간 전문가, 기업, 군 이런 식으로 비상군 체제로 그 맹기면 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세계 모든 나라가 앞으로 국방의 개념을 바꾸고 방역 국방의 개념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G20 화상회의에서 뭐, 이 세계 지도자들 덕담 많이 했죠. 뭐, 앞으로 뭐, 이 국제 협력을 강화하자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 요번에 일 벌어져 보니까 WHO, 세계 보건기구 갖고 약해요. 그, 세계 방역기구를 맹기려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다시 발생할 때, 각국의 행동하는 요령을 국제 규범으로 맹겨놔야지. 지금처럼 어느 나라 갑자기 뭐 입국을 제한하니까 뭐 섭섭하다, 뭐 보복하고 막 중구난방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 때 세계 방역 기구가 그 맹겨지고 해야 될 제일 역할 중에 하나가 초기 발생국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에 대해서 국제적인 규범을 맹겨야 되면 첫째. 즉시 정보를 공개하도록 맹기려야 돼요. 이렇게 새로운 코로나 사태가 생길 때 지난번 중국처럼 꾸작고 이렇게 뭉개려 그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사태가 발생했으면 세계 최고의 국제 전문가들이 다 그 초기 발생한 나라 현장에 가서 빨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거부했지 않습니까? 국제 조사단에 가겠다는 거, 특히 미국에 갔다는 거 거부하고 자기들 자체 꾸작꾸작 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 중국이 한 식으로 그런 기준을 어기면은 강력한 국제 제재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이 무역 제재를 강화한다든지 국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 불이익을 주든지 그런 국제 방역 공조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분명히 이거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나라에 이 국제 방역 기구를 설치하죠? 만약에 미국에 설치하면 중국이 결사 반대할 겁니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할지면 미국이 절대로 해줄 리가 없죠. 유럽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요새 후들덜덜 헤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태 와중에 라이징 스타가 누굽니까? 뜬 나라. 코리아죠.
우리 인천성도 맹겨놓고 국제기구 유치 못해서 지금 난리인데, 이거 한번 우리가 국제사회에 아이디어 내고, 이 기회에 한번 국제방역교육본부를 한국으로 이끌어오면 엄청난 우리 경제적, 외교적, 그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이제 요 프랑스에도 살아봤고, 미국에서 살아봤는데,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제일 그 아메리칸이나 프렌치한테 제일 중요한 value, 가치가 프리덤입니다. 프리덤. 그다음에 프라이버시입니다. 그 미국 이력서에는 사진 없고 나이 없고 성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프라이버시를 그 중요시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영국에서 시민혁명이라고 불란서에서 대혁명이 났을 때 권력, 왕이나 독재자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배경 속에서 미국이나 이 서구 사회가 이런 프리덤이나 사생활 보호 시스템인데 이번에 완전 한방 맞았죠.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기 위한 이 서구식 시스템이 미국식 시스템이 완전히 한방 맞았습니다. 이게 헤매지 않습니까? 왜냐면 중국은 확 국민의 자유나 어떤 사생활을 그냥 무자비하게 억누르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하고 확 묶어보니까 두 달 만에 잡았다고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데 그것도 아주 확실치는 않죠. 근데 이 뒤늦게 유럽하고 미국은 좀 어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뒤늦게 뭐 이탈리아 뭐 독일 럭다운 시키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미국 같은 사회에서 우리 홍콩에서는 입국할 때 전자팔찌를 채운 일은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근데 우리한테 인천공항에서 들어올 때 그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이 컴퓨터 휴대폰에 달가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는 그렇게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그런 시스템은 도저히 지금까지는 인정 못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전혀 미국 역사에서, 미국이 생긴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저울과 위기 상황을 만난 겁니까? 바로 바이러스라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거로부터 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면 기존의 절대적인 자유의 가치, 절대적인 프라이버시의 가치가 상대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프라이버시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받더라도 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컴프로마이즈하는 코로나 컨센서스가 미국에서 일어나갖고 미국이나 서구 사회의 법, 리걸 시스템, 법 체계, 사회적인 제도, 문화의 저는 그냥 변화가 아니고 대변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태가 일단 진정되면 진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불란서 마크로는 진지하게 고민할 것 같습니다. 국제 경쟁의 뉴 패러다임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산업화 시대는 큰 놈이 작은 놈 잡아먹지만 정부화 시대는 빠른 놈이 느린 놈 잡아먹는데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코리아 빠르게 움직여갖고 좀 여러 가지로 지금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콜린 파월이 1차 걸부전 때 미국 합참부장이었는데 콜린 파월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렇게 워싱턴에 앉아서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라크 정보가 들어오는데 미군 앞에는 이라크군이 공격할 수 있다 같다는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야, 서튼티 확률이 몇 퍼센트냐 하면 50%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는데 정보가. 근데 자기는 결정을 했는데요, 이라크군이 공격 중이었을 때 여기서 미군을 비상체제로 가동시키느냐, 아니면 야 그러지 말고 50% 확률이면 정찰대를 보내봐. 정찰대를 보내서 육안으로 확인하면 100%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잘못하면 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콜린 파울이 한 이야기는 현대전같이 미사일이 날리고 막 첩보위성이나 빠를 때는 자기는 서튼티, 확실성이나 완벽성이 50%면 자기는 그냥 무조건 리스크 테이커라고 디시전 메이킹을 내려가지고 걸프전에서 얘기했답니다. 이게 전쟁뿐만 아니고 현대 그 산업 경쟁력, 기업 비즈니스, 국가 운영에서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같이 몇 개월 만에 전 세계를 확 뒤엎는 난국대로 빼놓고 이런 새로운 인류의 적을 만난 이상은 우리가 국제 경쟁이나 모든 사회 운영 시스템의 속도, 신속성, 이 완벽성, 확실성보다 앞서갈 필요가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FDA, 여태까지 FDA죠. 그죠? FDA.
승인을 받으려면 100%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FDA 입장에서 지금까지 뭐 심장병약, 뭐 혈압약 완벽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FDA 완벽성도 신속성하고 어떤 절충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버튼식 있잖아요. 버튼식. 저 요새 어디 가서 버튼 누르기 싫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디 가게 가면 이렇게 멤버십 있냐고 그러고 전화 휴대폰번호 입력하자라고 하면 저 버튼 누르기 싫어서 아, 멤버십 없다 그러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버튼 터치하는데 기피증이 다 생길 것 같아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럴 때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는 안면인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 보니까 그 LG그룹의 어느 회사는 아주 저기 이렇게 화상으로 딱 직원이 마스크 안 쓰면 문 안 열어주고 마스크 삐뚤어 쓰면은 바로 쓰라고 해주는 그런 페이스 레코그니션 기술을 했는데 문제는 저게 원천 기술이 중국의 센스타임이라는 회사에 있대요. 지금 세계에서 안면 기술에서는 중국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뒤지지 않게 빨리 기업들이 어떤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 안면 그 인식 기술 쪽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튼식은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고 이제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 같습니다. 저 보면은 제가 며칠 전에 중국 4차 산업 그 혁명 분야에서 일하시고 중국하고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한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우한 사태 나왔을 때 인구 중국인가 14억 아닙니까? 그럼 계속 전화해갖고 이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 콜 시스템을 활용했답니다. 그랬고 그분이 이제 그 유사한 그 한글과 컴퓨터에 일하시는 분인데 인공지능 기반 콜센터 상담 서비스를 대구시에 기증을 했대요. 그래갖고 해보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아웃바운딩 콜이 이제 그러면 이제 전화를 받다가 항상 기계 소리가 들면 30%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상하게 뭐 광고인 줄 알고 근데 70%니까 받는데 뭔가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건강 상태가 어떠세요? 그러면 그럼 70%는 응답한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 콜 시스템을 이용해도 반 정도는 응답이 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콜센터에서 뭐 이렇게 감염되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다음 2차, 3차 코로나 사태를 그 대비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각국이 인공지능 로봇 콜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인공지능 로봇 콜도 머신 러닝을 시켜야 된답니다. 무조건 이렇게 데이터 집어넣으면 착착착 구별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자꾸 이렇게 이 지역별 사투리 그 연령별로 응답하는 그 이 문화의 차이 이런 걸 계속 입력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엄청난 빅데이터 기술이 필요하다면 집어넣어줘야지 정확한 그 콜센터 기능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인공지능 로봇가 전화를 하면 홍길동이라는 분을 받았는데 건강상태 요새 어떻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습니다. 그럼 됐어 오케이 로봇 금방 인지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으니까 몸이 좀 뿌지근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분류해야 될지 그다음 지역별로 경상도분 충청도분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인지해야 되는 머신러닝 기능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빅데이터 기능하고 그 연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자유무역 체제는 제가 생각에 기존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미중무역전쟁,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포로서 흔들렸는데, 요번에 결정타 맞아가지고, 그 대학교 가서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대학 경제학교 가서요. 특히 국제무역론은요. 세계무역의 상당 부분이 관리무역, 영어로 말하면 매니지드 트레이드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도 국제무역의 자유무역에 의존하다 각국의 모두가 수출금지라니까 미국같이 자체 생산을 안한 나라는 지금 완전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코리아 이야기하면 저는 우리 한미동맹을 맺은 지가 딱 70년 되거든요. 진짜 금년 3월은 70년 역사에서 진짜 감격적인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프레지던트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대통령이 대한민국한테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 그것도 미국이 National Emergency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 코리아 보고 도와달라고 한 거는 진짜 의미가 큰 거죠. 우리가 지난 70년 미국한테 도움만 받았지 우리가 미국이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도움 요청받은 건 진짜 의미가 그것도 무슨 뭐 담요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커팅 에지 테크놀로지의 테스팅 키트를 보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나라 제약업계나 그런 데서 일하신 분의 경우 FDA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FDA 사전 승인만 받아도 뭐 신문이 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삼성 테스트 키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미디어들이 즉시 FDA 허가를 열고 진짜 말 그대로 며칠 만에 우리나라 그 삼성 테스트 키트가 FDA의 사전 승인을 났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 대한민국이 앞날을 아주 밝게 하는 좋은 거 여러분. 이 수출이고 이 어떤 산업이 특히 이제 하이텍 산업이 특히 미국과나 진출하는 길만 뚫어놓으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미국 진출할 때도 80년 중반에 그 포니가 한번 길 뚫으니까 그 다음 쭉 대한민국 자동차가 미국 들어가서 그 이 자리 기반을 잡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이번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세계가 코리아를 볼 때 차분하게 참 이렇게 이 위기를 극복한 뷰티풀 코리아라는 이미지를 심어줘 참 다행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사스 때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히 제도 정비하고 준비해온 우리나라 그 의료 전문가들,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그 다음에 그 질병본부에 근무하던 분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한번 다시 한번 각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